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 원래부터 이렇게 길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난밤에도 어김없이 서울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폭염 경보도 여전합니다. 이례적인 이 늦더위, 오늘이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문단영 캐스터, 자 오늘만 지나면 더위가 좀 덜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내일 전국에 내리는 비로 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맹렬한 햇빛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35도까지 오르는 서울을 비롯해 중부는 특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확대되는 폭염특보 속에 색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5도, 광주 33도까지 오릅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에 5에서 30mm, 충청 이남에는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영동과 제주에는 비가 내립니다.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 산간에는 최대 100mm 이상이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더위를 식혀줄 비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보다 내일 기온이 5도 정도 뚝 떨어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는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전국이 흐리지만 아직 제주와 영동을 제외하고는 비 소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